네,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 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2410선을 하회했어요. 아마 한국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미국 시장이 따라간 건지 그래서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제 매니저께서 2410선 하회하면 당분간 시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염두에 둬라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제 원래 사실 제가 마켓 타이밍 결론을 글로 이제 남겨드리는데 차트 보여드리면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2410포인트가 붕괴되면은 코스피 200 기준은 300포인트 내외까지는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2300 초반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한 100포인트 내외의 하락이 나오는 부분들. 어제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자체가 둘 중에 하나의 자리였거든요. 제가 최근에 미국의 단기 위험 선향 모델 같은 거라든지 50위 이동평균에서 웃도는 미국의 S&P 500들 전반적인 기업들이 과열권에 속해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치고 빠지든지 아니면 그대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들. 어제 결국 이제 블라드 연은 총재의 그 발언들이 또 세게 얘기했습니다. 2023년까지를 사는 그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죠. 23년도 봄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다. 길어봐야 상반기다라고 했는데 이걸 또 데이터를 보면서 24년도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항상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많이 내포하다 보니까 시장의 악재로 반영이 됐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최근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보여드릴 화면은 바로 미국의 전반적인 이 S&P 500의 이 선물 지수에서의 포지셔닝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물 시장에 대한 숏 포지션은 뭐 거의 콜과 거의 5대 5 비율. 그러니까 비슷한 형국인데 이 데이터는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자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선물이기 때문에 S&P 500 선물에 대한 이 포지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콜 포지션, 풋 포지션 이렇게 나눠지는데 최근에 지금 빨간색으로 이 지점이 기준점에서 다시 또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풋 포지션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대부분 이제 기관 미국의 그런 헤지 펀드나 이런 사모 펀드들의 기관 투자자들의 이 헤지 물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말고도 정말 많이 올라갔던 지수가 있었죠. 바로 유로스탁 지수입니다. 요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까지 편입됐었다가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로 이제 탈퇴하고 나서 영국을 제외한 전반적인 그 유로화 결제를 할 수 있는 그 회사들을 통한 이런 대기업들 위주로 압축한 건데 유로스탁 이 쇼키즈가 그러니까 유로스탁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지수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예, 거의 뭐 다우존스 빰칠 정도로 더 아웃퍼폼을 한 3% 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쇼키즈 그러니까 쇼커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갔었다. 다우존스보다 더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숏스퀴즈 물량들이 정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시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로스탁도 꺾이고 있다. 유럽도.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이 지금 아직은 뭐 장기화가 되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이 휴전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로스탁도 좀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꺾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스퀴즈 물량들이 다시 또 청산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계속 내려온다. 이 곡선 자체가 이 빨간색 부분이 곡선이 내려온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풋 포지션이나 공매도를 또 포지션을 진입하는 이런 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우존스도 많이 올라갔지만 다우존스보다 한 2, 3% 더 올라갔던 유로스탁 지수도 지금 최근에 공매도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꺾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앵커님 잘 짚어주신 대로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제작진 분이
뭐 제가 주요 일정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한눈에 안 보인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한꺼번에 한 판에 좀 보여드리려고 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사실은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 파월 연준 의장, 예. 파월 연준 의장 발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예. 새벽 3시 이제 넘어서 있는데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과 경제 관련된 부분들, 노동과 실물 경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대놓고 얘기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파월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발표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CPI 수치에 대해서 이미 제가 볼 때는 데이터 확보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노동과 실물 경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회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여기서 힌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12월 달 CPI가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는지 연준위원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가장 중요한 거죠. 비농업 고용지수가 또 발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0일 날 여기서 미국이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본격 조정하기 시작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30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12월 13일 날 FOMC 올해 마지막 열리거든요. 근데 2주 전에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는데 11월 30일 수요일 날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 2일 날 또 매스터 연은 총재도 발언이 있거든요. 한두 명 정도. 그리고 나서 12월 3일부터 예, 검정색으로 그러니까 회색선은 음영 처리돼 있죠. 여백이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연준 위원들 발언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과연 카운터 펀치를 파월 연준 의장이 날릴 수 있을까? 예,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상승에 대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을지 아니면 하락에 대한 카운터 펀치를 날릴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만 좀 지나게 된다면 오히려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쳐도 안 좋게 해서 하락이 나온다고 쳐도 개인적인 매크로를 제가 바라보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번 주까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얘기 할 것 같은데 대한 우려감으로 좀 빠질 것 같다. 근데 다음 주에는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등이 다음 주에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간단하게 뭐 간단하지 않네요. 대략적으로 포인트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국장 기준인 거죠? 네, 미국장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가 파월의 연설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근데 제가 미리 얘기해가지고 한번 더 강조를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이미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도 경계심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하셨던 241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추가적으로 300포인트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미국 시장도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12월 들어서는 오히려 이걸 또 소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만큼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시장은 또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모델로 넘어갈까요? 사실은 파월 연준 의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저는 뭐 당연히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우존스가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은 둔화되는 게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주제 자체, 강연 주제 자체가 노동과 실물 경기 이 주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아마 대놓고 많이 얘기를 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좀 부정적인 발언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선봉장을 선 역할을 했던 게 내년에 투표 권한이 있는 블라드 연은 총재가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파월 연준 발언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증시는 또 중국장. 그러니까 참 피곤해요. 맞아요. 아침에 또 일어났을 때 미국이 빠지면은 또 개파락 출발했다가 반등 나오다가 10시 반에 상해종합이나 항생이 출발할 때 꺾이면 또 얻어맞고 뭐 이중고로 경험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다 보니까 아마 뭐 지금 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메신저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막 진짜 방역 담당 그 공안들이 최근에 막 데모라든 시위를 많이 하니까 진짜 기관총 차고 막 순찰 도고 다니고 있어요. 예. 무고한 시민들 앞에서도.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거 좀 보면은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중국이 어제 사실은
많이 빠질 자리였는데 오히려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 때문에 데모라는 시위가 너무 격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 중국이라든 홍콩에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은 무슨 심리를 갖고 있냐. 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완화하겠지. 조금이라도 완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하는 듯한 모습 보면서 어제 사실 상해종합이 마이너스 1.7 시작해서 마이너스 2.5까지 빠졌다가 아랫골에다가 쭉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0.7. 예.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완화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역발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이 좀 반등 나오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버텼다. 어제 하락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 뭐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에 전저점 깨는 일은 없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저희 9개의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돌려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뭘 볼까요? 나스닥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나스닥 보겠습니다. 네, 중국 시위가 격화되면서 애플이 많이 빠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자, 나스닥에 대한 주간 타이밍 모델을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1월 5주차에는 방향 강도 100에 패닉 강도가 30입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방향 강도가 50이고요. 둘째 차에 방향 강도와 패닉 강도가 모두 10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연준의 또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는 시기이죠.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스닥만 좀 약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죠. 예, 그러니까 전일 미국장은 화요일이 아닌가요? 예, 갑자기 날짜를 화요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미국장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에 본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영된 건데 방향 강도가 잡혔다는 거는 월요일 날 일단은 나스닥이 좀 꺾였다. 반향이 확실히 틀어졌다. 근데 중요한 거는 12월 첫째 주, 1주차가 바로 만기주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만기주인데 이 주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유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모델이 이렇게 해석해서 찾아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아웃 기간이 마무리되면은 다음 주에는 블랙아웃.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모두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좀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12월 2주차 바로 FOMC가 있는 주입니다. 예, 이때 조금 나스닥이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국장에 대해서 계속 S&P 5개 다우존스 3대 증시의 모델을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올라오면 계속 파셔야 된다고 지난주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셀 의견을 권유를 많이 드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결론을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난번에 50일 이동평균선에 상회하는 종목들 봤으면 이번에는 10일 단기. 그러니까 미국은 통상 10일 이동평균선을 가장 많이 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으로. 그래서 10일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이게 어제까지 금요일까지의 결과입니다. 지난 거래 금요일까지의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셀 의견 나오면은 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장 반영되면 이게 꺾여 있겠죠. 아마도.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뭔가 특히 서학개미 분들은 주식을 살 타임은 아니다. 미국 주식을. 오히려 언제 사야 되느냐. 이 곡선이 꺾여서 30 레벨로 다운이 됐을 때 그때 바이가 나오면 제가 또 이 모델을 갖고 나와서 지금 미국 주식 좀 사실 분들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좀 아마 오늘 같은 경우 미국이 약간 약반등 나올 거거든요. 좀 정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정리 못 하시면은 다다음 주에는 이제 FOMC 있는 주에는 좀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국 시장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미 아까도 앵커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미 좀 우리나라가 좀 선행하는 것 같아요. 네. 선행 주수 같아요. 거의.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아마 뭐 내일까지는 일단은 조정이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매니저님의 이야기는 어디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오늘은 공개 방송 없고요. 녹색 밴드에다가 여러분 MBN 골드 신광석을 검색하시면 무료 코멘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매크로만 하다 보니까 저 친구 주식은 못하겠지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제 다 방송 코너에서 월드컵 찐수해 주죠.
손흥민 관련주, 라이센스 갖고 있는 하잉크 코리아를 말씀드리고 나서 20% 정도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또 종목들,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테마 장세 궁금하시면은 녹색 밴드 검색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